미국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과거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건 그쯤 돼야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근거인지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로 예상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고 지역사회가 안전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It's not going to be turning a switch off. Well, and I think it's going to take several months to really feel something that approximates how it was normally before COVID-19. 미국 내 하루 확진자는 지금도 4만 명 안팎에 달합니다. 하루 7만 명 이상이던 지난 7월에 비하면 그나마 낮다고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너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do that, we'll avoid the double whammy of having influenza overlapping with COVID-19. 파우치 소장은 야외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선 야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상 시험 도중 횡단척수염 환자가 보고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시험을 잠정 중단했지만 올해 안에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